선이 막좀 치렁치렁 하면은 되게 정신사납고, 그치만 이왕 정신사나운 케이블이 있을 거면은 멋있고 예쁜 케이블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이스타빌리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이 커스텀 케이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런 케이블을 파는 사이트를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몇 개의 외국 사이트들에서 기성품을 판매를 하는 곳을 확인을 하긴 했어요. 근데 품절이 굉장히 잦아요. 뭐 어디서 이거를 주문해 볼수 있나 찾아보다가 한 사이트를 발견을 해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주문을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주문을 했는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USB-C 타입 엔드로 되어 있고, 회색으로 이렇게 고무로 싸져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코일이라고 불리는 요게 시작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에비에이터라고 하는데, 뭐 항공 케이블 뭐 이라고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비에이터를 연결을 하고, 이 에비에이터에서 USB 2.0 B타입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 케이블이에요.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진 않습니다. 이 케이블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얘가 일단 하나예요. 요거 한 피스, 이렇게 해서 총두 개의 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피스당 뭐 적게는 10달러, 많게는 뭐 20달러 막 이렇게 해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비용은 좀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사이트는 이 사이트예요. 메카 케이블스 USB 케이블 오더 폼이라는 사이트인데, 사이트는 아니에요. 사이트는 없어요. 인스타그램만 이렇게 있고, 구글 독스로 이제 주문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아, 먼저 요 사이트는 제가 하단에 링크에 달아 둘 테니까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고, 원래는 이제 인터내셔널 배송이 됐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US랑 캐나다에만 배송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거나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옛날엔 됐었는데 참. 첫 번째로는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랭스 앤서. 코일로 할 건지 코일로 하지 않을 건지 그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코일로 안 하게 되면은 뭐 1피트, 2피트 길이를 얼마짜리 케이블로 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코일로 할 거기 때문에 코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파라코드 슬리빙 옵션인데, 어떤 슬리빙을 쓸 거냐 이미지를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케이블 종류가 진 진짜 많아요. 끝도 없이 계속 나오죠.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 내가 쓰고 있는 키보드의 컬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컬러를 선택하시면 좋겠죠. 좀 어두운 톤이 있고 밝은 톤이 있잖아요. 더 밝은 컬러를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멋과 관련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왜 멋을 부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색상이 튀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잘 어울리고 예쁘더라고요. 블랙, 브라운 이런 것들은 키보드의 어떤 톤을 딱 맞추겠다라는 게 아닌 이상은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좀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더블 슬리빙 테크플렉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테크플렉스가 안돼 있는 거예요. 이 슬리빙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슬리빙 케이블 위에 한번더 테크플렉스로 감싸주는 건데, 내구도가 좀 좋아지고 컬러의 톤도 달라져요. 위에 테크플렉스를 어떻게 씌우냐에 따라서 톤도 많이 달라지는데, 테크플렉스를 씌웠을 때 걱정됐던 게 제가 생각한 색깔과 좀 다른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유연성이 좀 떨어져요. 혹시나 좀 내가 쓰는 환경에서 너무 빳빳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씌워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하는 게 이제 돈이 좀 들기 때문에, 화이트 이런 것들을 씌워놓은 테크플렉스들을 봤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모양이 잘 흐트러지지는 않는데 코일에 각자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넣어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커넥터 1, 디바이스 엔드라고 써 있는 거는 본인의 키보드 사양에 맞춰서 키보드 엔드를 넣으셔야겠죠. 이 레이저 키보드도 USB 케이블 꼽는 부분이 굉장히 좁아요. 좀 걱정했었거든요. 거의 어지간한 USB 케이블들에는 다 맞게끔 되게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안 들어갈까가 좀 걱정된다 하시는 거는 안 그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USB-C 타입, 뭐 실버, 골드, 미니 비, 뭐 미니 비는 레오폴드가 이제 미니 비를 아직도 쓰고 있죠. 이제 커넥터 2, 엔드 호스트,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비에이터를 넣을 거다. 피메일 실버 요걸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코일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미디움, 라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스몰과 라지가 얼마나 큰지 실제로 체감이 안 되니까 잘 몰랐었는데 그림으로 설명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별로 와닿지 않을 뿐이죠. 스몰이랑 라지 두 종류를 시켜봤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게 라지 사이즈예요. 요게 스몰 사이즈예요, 이 정도가. 그러니까 라지랑 미디움 스몰이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코일 디테일스 리드미 라고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이제 다음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셀렉은 끝난 건데 본인이 사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USB-C 그리고 2인치, 여기는 이게 2인치고 7인치 코일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1인치 그리고 에비에이터 피메일 이렇게 마감을 해 달라 이렇게 적었어요. 히트 슈링크는 이렇게 소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 알아보기 편해요. 생각보다 이 히트 슈링크가 주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여기 히트 슈링크는 퍼플로 마감을 했고 그레이, 블랙으로 마감을 했는데 블랙 마감이 제일 안 예쁜 것 같아요. 조금 더 컬러풀한 그런 히트 슈링크를 넣어도 괜찮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은 남더라고요. 옐로우는 좀 많이 튀겠다. 오더를 꼭 하려면 반드시 페이팔 계정이 있어야 돼요. 페이팔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은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페이팔이 훨씬 더 좋은 게 제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클레임을 제기해야 되는 경우 페이팔에서 분쟁 해결도 해주고 환불을 받거나 아니면 제품을 반송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 꼭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페이팔 한국 공식 사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쇼핑 어드레스인데 배송 대행지 주소를 넣으시면 되겠죠. 키보드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출. 자, 그리고 하나 더 해야죠. 이렇게 케이블 하나를 만들었으면은 이제 한 개의 케이블을 또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생긴 케이블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5피트거든요. 이거는 코일 없고 컴퓨터나 이런 데다 낄 케이블이니까 파라코드 옵션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테크플렉스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엔드 디바이스 전에 주문한 게 이제 피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메일을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메일 뭐 실버 골드 매트 블랙 뭐 퍼플 크롬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요 두 개는 같은 걸로 맞춰 주시는 게 좀 예뻐요. 이거를 도대체 왜 하냐, 그냥 멋으로 하는 거예요. 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게끔 메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더 내려가셔서 호스트 엔드 어떤 걸로 끝을 마무리를 할 거냐, USB-A 실버나 뭐 골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코일을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 노 코일, 코일 디테일 앤서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체크는 안 해주셔도 되고 웬 히트 시링크 마찬가지로 어떤 색으로 할 거냐 같은 색깔로 좀 톤을 맞추는 게 좀 더 예쁘긴 할 거예요. 뚜뚜뚜뚜 쓰시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24시간 내에 인보이스가 올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개를 주문을 하면은 인보이스가 올 때 한 번에 인보이스가 합쳐서 와요. 인보이스 보이기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페이팔이 이렇게 뜨는 거죠. 배송 시간이 만들어서 보내는 데까지 3주 이상 걸리니까 한 달 정도 걸려서 받은 어쨌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떠냐?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나만의 케이블을 커스텀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요즘에는 블루투스나 어떤 무선 키보드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런 기계식 키보드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선이 막 좀 치렁치렁 하면은 되게 정신사납고 그치만 이왕 정신사나운 케이블이 있을 거면은 멋있고 예쁜 케이블이 있었으면 좋겠다. 순수하게 멋을 위한 거고 케이블 이거 하나당 한 50불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곧 죽어도 이 멋에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주문을 하셔도 후회하진 않으실 거예요.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쭉 굉장히 좋습니다. 케이블의 세계도 좀 많이 넓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